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루자탄 신화 난이도 공략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추가되는 스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자탄 신화 난이도에서는 알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양옆으로, 입구 양옆에 알이 하나씩 있고, 네임드 양옆으로도 알이 하나씩 총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전투가 시작이 되면 주기적으로 알 4곳 중에서 2곳에 알이 활성화가 되고, 공략을 이행함으로써 이두 가지 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잡을 수가 있고, 나머지 알 하나는 새끼 머럭을 부화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새끼 머럭을 잡고,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고, 영웅이랑 똑같아요, 2페이지는. 그 다음이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새끼 머럭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새끼 머럭은 총세 가지가 있고, 알 색깔에 따라서 어떤 새끼 머럭이 나올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파란 색깔 물이 떨어지는 새끼 머럭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물이 떨어지는 애는 말 그대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알 색깔도 파란색인데 얘 같은 경우는 바닥을 깔아요. 이 바닥 있잖아요. 하르자탄이 흡수해서 2페이지 때 때릴 때마다 공대 광역 피해를 입히고 랜덤으로 바닥 던지는 스킬인데 영웅 난이도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 바닥을 파란 색깔 새끼 머럭이 6초마다 계속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바닥을 줄이기 위해서 알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파란 색깔 알을 최우선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이 노란 색깔 머럭도 있어요. 이 노란 색깔 알에서는 노란 색깔 새끼 머럭이 나오고 이름이 경련하는 새끼 머럭인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저기 점프하고 다녀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원거리 힐러분들한테 점프를 하면서 주변 광대뮤 주는 애예요. 원거리 분들이 네임드랑 떨어져서 산개하셔서 잡아주시고 다시 이제 1페이지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약한 새끼 머럭으로 이전까지 파란 색깔 노란색이었잖아요. 얘네들은 다 알이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알이 6개가 전부 부화가 돼요. 알 색깔은 초록색에 6개의 알이 동시에 부화되고 부화에 성공하면 타겟을 잡고 따라와요. 그리고 자폭을 하는 애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폭을 하면 모든 적에게 230만의 피해이기 때문에 절대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대상자분들은 절대 부딪히지 말고 원거리 분들이 얘네들이 이감기 전부 걸리기 때문에 스턴은 안 걸려도 이감은 전부 걸려요. 이감기 지원해 주시면서 머럭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머럭이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죠.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알을 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세 가지잖아요, 종류가. 알은 두 가지가 활성화되고 세개 중에서 한 종류씩 두 마리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파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알이 나오지 않아요. 파란색이 하나 걸리면 나머지 하나는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이기 때문에 랜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파란색과 노란색 알이 나오게 되면 파란색을 먼저 잡으시고 알을 잡으셔야 돼요. 파란색 알을 잡고 노란색에서 나온 머록은 새끼 머록체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 노란색, 녹색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잡으셔서 해당 머록 새끼가 부화하기 전에 알체로 먼저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새끼 머록은 잡으면 주변에 전부 데미지 25%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꼭 하르자탄이랑 겹치지 않게끔 탱커분이 새끼 머록한테 이격을 시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새끼 머록이 하르자탄 근처에서 죽게 되면 데미지 25% 증가가 계속 가요. 이게 뭐 시간 지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중첩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25중첩도 가지지 않도록 탱커분들이 다른 새끼 멀록한테서 네임들을 떨어뜨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멀록 대처하는 방법은 일단 파란 색깔 멀록, 파란 색깔 멀록은 대처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알체로 잡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 멀록은 멀록 새끼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노란 색깔 멀록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원거리 힐러를 대상으로 랜덤으로 리프 어택을 하기 때문에 원거리 힐러분이 하르자탄 근처에 있으면 하르자탄 근처에서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럼 하르자탄 데미지가 25%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거리 힐러분들이 바로 상계하신 다음에 이 노란 색깔 머록 새끼를 잡으시고 다시 이제 복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녹색 새끼 머록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많이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알체로 잡는 경우가 아예 없잖아요. 가장 후순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합으로 나오게 돼도 이 녹색깔 알은 살리는 쪽으로 가시면 되고 녹색깔 알이 부화되면 해당 위치에서 새끼 머록 6마리 정도가 이제 대상을 잡고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원거리 분들이
이감기 써주시면서 광으로 잡으시면 되고 굉장히 쉽습니다.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탱커분들은 네임드와 이 병확한 새끼 몰록이 가깝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고 나머지 원거리 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새끼 몰록을 볼수 있는 경우가 파란색은 나올 일이 없죠. 무조건 아이처를 잡으니까. 이 노란색이랑 녹색이 나오게 되는데 항상 원거리 분들이 새끼 몰록을 잡아주시고 근딜 분들은 뭐를 하냐면 네임드를 치시면서 요 타이밍 때 그냥 일반적인 쫄 있죠. 영웅 난이도에서 나오는 하얀색과 빨간색과 멀록쫄이 나오는데 걔네들 네임들은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추가되는 공략은 끝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전반적인 네임드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전투가 시작되면 공대원분들은 가운데 쪽에 위치하시고 탱커분은 요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본진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30초가 지나면 이제 네임드가 막을 수 없는 분노를 시전하는데 영웅 난이도에서와 똑같아요. 공대원 분들이랑 다 같이 맞아주시면 되고 이와 동시에 쫄들이 나와요. 흰 색깔 멀록, 빨간 색깔 멀록, 영웅 난이도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쫄두 마리가 나오는데 흰 색깔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잡으시면 되는데 이때 빨간 색깔 멀록 대상자분들이 혼자 멀리 도망가 버리면 잡기가 힘들어져요. 절대 빨간 색깔 멀록 대상자분들은 본진에서 이탈해서 막 혼자 이런 데가 있으면 이 멀록은 잡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 대상자 따라서 멀록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네임드 근처에서 드리블을 하셔가지고 무띠가 타겟이 쉽도록 유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임드 근처에서 드리블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막을 수 없는 분노와 쫄이 나온 후에는 이제 두 번째 막을 수 없는 분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전에 알두 군데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네임드 기력을 보시고 막을 수 없는 분도 한대 맞고 그 다음에 네임드 기력이 한 40%대쯤 되면 알두 개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때 탱커님은 알 색깔을 보시고 파란색, 노란색, 녹색 우선순위를 주셔가지고 잡으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녹색, 파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조합이 나오면 파란색으로 가시면 되고 노란색, 녹색 이렇게 나오면 노란색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공대원 분들이 탱커와 이렇게 쓰시고 네임드가 이쪽에 쓰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막을 수 없는 분노는 공대원, 탱커와 함께 해당 알도 다 같이 맞아야 돼요. 왜냐면 알 같은 경우는 데미지 99% 감소 버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버프를 지우기 위해서는 하르 자탄이 쓰는 막을 수 없는 분노를 같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본진, 탱커, 그리고 알까지 다 해서 막을 수 없는 분노를 맞을 수 있게 재빨리 이동을 해 주시면 되고, 하르 자탄이 막을 수 없는 부전을 시전하면 딜러분들은 전원, 알을 잡아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네임드가 2페이지에 돌입을 해서 혹한의 타격이죠. 바닥을 빨아먹고 한대 때릴 때마다 공대 광역 피해를 입히는 스킬을 쓰게 되는데 영웅 난이도랑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혹한의 타격을 때릴 때마다 바닥을 던지고 그 바닥은 공대원분들 발 밑에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대원분들은 이때 타이밍이 뭐 하고 있냐면 새끼 몰록 잡고 있을 때예요. 새끼 몰록 잡으실 때알 근처에서 잡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왜냐면 이알 근처에서 잡으시다가 이런 식으로 알 앞에 바닥이 여러 개 깔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번에 만약에 이 알을 지우러 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힘들어져요. 본진 분들이 쓸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밀리 원거리 분들은 이 페이지 때막 새끼 몰록 잡고 있어서 약간 정신은 없겠지만 알 근처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탱커나 밀리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알 근처에는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2페이지가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1페이지부터 반복이에요. 그리고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순서 있죠. 첫 번째, 쫄이 나오고, 다 같이 막을 수 없는 분노, 탱커 원거리 한번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알이 나오면, 본진과 탱커 분들이 알두 가지 중에서,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녹 색깔 우선순위를 캐치하셔가지고, 해당 알로 가셔서, 두 번째 막을 수 없는 분노를 다 같이 맞아주시고, 알을 잡아주신 다음에, 살아서 부화한 나머지 새끼 멀록을 원거리 분들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흰 색깔, 빨간 색깔, 원래 나오는 쫄들 한번더 나오는 건 밀리 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네임드와. 네, 이렇게 해서 하르자탄 신화 난이도 공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어요. 공략 추가가 하나밖에 없는 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멀록 나오는 대로 잡아주시면 되고, 알두개 나온 것 중에서 색깔을 빨리 캐치하셔서 하나를 재빨리 잡아주시고, 나머지 알에서 부화한 새끼 잡아주시고, 다시 반복하시고, 계속 4번 반복하시면 되고, 마지막 알은 그냥 무시하시고 네임드만 닭딜로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신문관 신화 난이도 공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